네, 5일 만에 연밭 있는 농장을 들어왔고요. 오늘 급하게 들어온 이유가 아카시아 나무 취목을 하겠습니다. 양봉하시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아카시아 나무 그 취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다른 것보다 아카시아를 대상으로 오늘은 하겠습니다. 네, 취목은요, 꺾꽂이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꺾꽂이와는 다르게 100% 뿌리를 내리게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꺾꽂이는 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지 발근이 되지만 이 취목은 사이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지름하고는 상관없이 뭐 20cm가 되건 50cm가 되건 2, 3cm가 되건 100% 뿌리가 내리니까요. 그래서 가장 쉬운 발근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. 네, 높이 한 2m 정도에 이렇게 세 갈래가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가운데 남겨놓고 이 도로 쪽에 입구 쪽에 있는 거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가 높이 떼기 취목을 할 겁니다. 네, 간단하게 해보니까 잘 봐주시고요. 쉽게 바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환상박피라고 해가지고요. 360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칼집을 내고요. 그리고서 벗겨낼 겁니다. 벗겨내는데 이 지름에 통상 2배에서 3배 정도 하단을 또 환상박피를 해주시면은 편해요. 작업하기가 아주 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2배 약간 넘는 곳에 또 칼집을 냈고요. 그리고서 알기 쉽게 그냥 껍질을 벗겨내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요. 껍질을 벗겨내고 있어요. 네, 위아래를 환상박피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칼집을 냈으면 이렇게 뜯으시면 껍질이 벗겨지죠. 자, 벗겨지는데 이 겉껍질 다음에 이 녹색 부분 안쪽서부터가 되게 두껍습니다. 요거를 일명 형성층이라고 해요. 형성층. 채관이라고도 하고 형성층, 부름켜라고도 하고요. 접목을 할 때는 이 형성층과 형성층이 맞붙어야지 접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형성층을 벗겨낸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자, 그러면 속에 이제 나무가 남았어요. 나무 이 위에도 형성층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적당하게 박박 이렇게 긁어주시면 돼요. 박박 긁었어요. 삥 둘러가면서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 형성층 지금 이제 그 제거를 했는데 요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물관이 있어요. 물관은 뿌리에서부터 이 물관호를 통해서 영양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물을 위쪽으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물관이 살아 있으니까 이 나무는 껍질이 벗겨져 있지만 영원히 살수 있는 거예요. 내년에도 살아요. 그대로 둬도 후년도 살고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잎들이 많으니까 그 잎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 양분들이 이 형성층 최관을 타고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끊겼어요. 여기가. 그쵸? 끊겼으니까 이 부분이 캐로스 형성이 되는 거예요. 둥그 뒤지면서 캐로스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무는 죽지 않고 뿌리는 100% 내리고 그 원리입니다. 그래서
꽃꽂이 실패하신 분들, 접목 실패하신 분들도 이 방법은 다 성공을 하신 그런 방법이에요. 그래서 조금 번거롭기만 하지 100% 뿌리 내리는 그런 방법입니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남아있는 형성층까지도 다 긁어냈고요. 가급적이면 다 긁어내는 게 좋고, 조금 남아있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발근을 합니다. 상태에서요, 이제 비닐 작업을 해주겠습니다. 이 하단 부분에 비닐을 대고요, 위에까지 하단 부분을 강하게 동여맵니다. 네, 비닐은 굴러다니는 비닐 사용하시면 돼요.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. 주방의 비닐도 괜찮습니다. 네, 비닐 작업을 하는 중인데요. 하단은 끈이나 이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렇게 매 놓으시고, 그 다음에 위에 흙을 넣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 놓습니다.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잘라서 하셔도 좋아요. 그거는 응용을 하시고요. 그래서 이 안에 이제 흙을 채워 놓고 동여매 주면은 되는 건데, 흙도 원칙적으로는 수태라고 해서 무리끼 같은 거를 넣어주면 좋은데, 그런 게 없으시면 그냥 일반 바탕 넣어도 발근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주변에 그 구하기 좋은 그 바틱을 가지고 그대로 넣겠어요.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같은 거 넣으셔도 좋고요. 저는 그냥 일반 바틱, 비료기가 약간 있는 거 하겠습니다. 비료기가 있어도 발근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. 이 취목은 그래서 아주 좋아요. 흙을 채우고 있는데요, 흙이 이제 무거워서 그 아래쪽으로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빗물 유입이 되면서. 그러니까 환상박피 한 위쪽보다 상당 부분 더 여유를 두고 위쪽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한 5cm 정도 위에 해줄 생각이에요. 흙은 다 채웠고요. 이제 끈으로 잡아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는 세네 군데 칼집을 내놓습니다. 그러면 빗물 유입이 돼서 그 물기가 많았을 때 서서히 빠지니까요. 그래서 과습 대비해서 구멍을 세네 개 이렇게 내주시면 되고요. 이곳으로 다 된 거고요. 약 한 달 반 정도 전후해 가지고는 아카시는 뿌리가 내립니다. 단풍나무는 30일만 있어도 뿌리가 확 도는데요, 아카시는 한 달 반 전후해 가지고 발근이 되니까요. 그래서 발근이 되면 늦가을에 떼어내셔도 되고, 그 다음에 시간이 안 되시면 내년 봄에 떼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도 안 죽습니다. 이 상태로 약간 보온을 해 주시고, 한겨울에도 습기 유지가 되면서 이게 꽝꽝 얼어 있으면 안 죽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물관이 있으니까 사실은 죽을 리가 없어요. 죽지를 않고 내년에 떼어내셔도 되니까요. 그래서 이런 원리니까 쥐목이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산림청 선정 25종, 밀원수 25종 중에 첫 번째 그 밀원수니까요. 그래서 봉우 여러분들, 부모님들 이런 식으로 아카시를 뭐 한 20, 30주 하는 거는 금방 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붉은 거니까 뭐 올해 떼어내서 심으면 내년에도 이 꽃이 오니까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이게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. 네,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다른 수정도 동일한 요령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